현재 미국에 또가 계신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어떤 이슈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화상으로 네. 뵈니까 또 기분이 네. 남다른데요. 자, 잘 지내고 아이고, 계시죠? 신나. 네,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아, 미국에 와봤더니, 아, 경기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활성화돼 있고, 굉장히 지금, 우리가, 미국 경기 침체 이거 아니야? 그런 인상들을 많이 우리가 보도를 했고 또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랑 뭐 지난주에 미국 장이 좀 나빠진 게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거기에 한 지표로서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 현상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과거를 보면 10년물과 2년물의 지금 차이가 옛날에는 10년물이 내려가서 그렇게 됐는데 요번에 현상은 2년물이 올라온 걸로 인해서 생긴 그런 역전현상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언론에 어필이 되고 있고요. 또 국제유가 굉장히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국제유가 떨어진 거에 중국발 얘기도 얘기가 있지만은 현재 이란하고 핵 협상이 굉장히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현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요. 베네수엘라랑 달라갖고 스위치만 키면 증산을 할수 있는 지금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유가가 8%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바이든이 유럽에서 지금 귀국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증세라든가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이 있어서 또 그런 면에서 또 안도했던 미국 증시라고 보여집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오늘 시장, 우리 시장의 미국 상황은 어떻게 영향을 좀줄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국제금리 급증하는 거 전혀 문제 없고요. 네. 국제유가가 지금 하락한 하락한 부분이 거. 굉장히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올라가는 상태에서 미국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오늘은 급추락하는 부분들은 안 보일 것 같고요. 일단은 상승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또 미국에서 잘또 좋은 이야기들 준비해 주시고, 내일 말고 목요일에 아침에 저희가 또 한번 연결 드릴 테니까 미국의 상황 자세하게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파원 역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최영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